삼성이 노조와의 수단을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등 노동자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것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26명의 피해자 1인당 100에서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을 따진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지만 그 뜻은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께 연대와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점은 삼성이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에 나선 점입니다. 지금도 감옥에는 2010년부터 7년간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적으로 노조와해를 한 혐의로 강 전 부사장 등이 복역 중입니다.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해 불법 사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정작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에는 불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삼성은 노조와의 범죄에 대해 대국민 사과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삼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이재용 구하기 전략이 아니냐라고 의심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국민 사과문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삼성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자마자 돌변한 삼성의 태도는 법을 우습게 여기고 시민을 배신하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삼성은 즉각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들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등 삼성 계열사 전체의 불법 사찰 피해자들에게 배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